오늘 본인의 기분 상태는요? 저는 항상 기쁜 것 같아요. 항상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여기 뭐 있어요? 아니요. 시흥시를 사랑하는 깜찍한 개그우먼 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바로 어딜까요?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자 이 노래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바로 오늘 대기 환경과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오늘 대기 정책과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대기를 하는 곳인지 대기를 보는 곳인지 오늘 한번 들어가서 제가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피디님, 최윤옥 주무관님이십니까? 최윤옥 주무관님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진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대기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최윤옥입니다. 마치 다른 공간에 있듯이 모두 신나 안쏘고 저희 대기정책과는 국가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서 이제 시흥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공기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와, 정말 빨갱이 넘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오늘은 뭐 악취가 실제로 발생하는 현장도 가시고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업무도 실제로 해보실 거예요. 저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혹시 지금 회의 하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회의하고. 아까 보면 저기 앉아 계셨는데 뭐 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2020년도에는 290건, 21년 작년에는 200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와, 그럼 혹시 만약에 이렇게 민원을 받고 찾아가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우선은 악취라는 게 정의하자면 이제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았을 때 냄새가 불쾌하다. 그럼 이게 악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한자로는 무슨 악에 무슨 취죠? 취두부할 때 취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비슷해. 아 비슷한가요? 네, 네. 아 맞네. 그것도 냄새 맡으면 이러잖아.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악취 2도 강도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요. 네. 이제 구린 냄새라고 돼 있는데 네.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아,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기상 장비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 시간에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네. 여기서 역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쪽 위주로 이제 순찰을 돌고 네, 냄새를 맡고 네, 어디가 나겠다 해서 이거는 진짜 명탐정이십니다. 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까 바람 방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던가요? 저희가 남풍으로 불면서 제보 받은 곳에서 네. 이제 남풍이 불어서 명탐정이십니다. 우선 저희가 이게 연무기예요. 네. 저희가 이거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빨아들여. 잘 빨아들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배출 시설 이제 후드 쪽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제 악취를 잘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확인하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 있는. 여기서 어떻게 채집을 해요? 저희가 이게 예, 실효 채집이 빽이고요. 우선 이걸 여기에 안을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네. 약간 방구 끼고 가스 네. 이렇게 비닐봉지 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해요. 공기가 들어온다. 짠! 아, 이렇게 같이 와야죠. 하나, 둘, 셋. 짠! 이게 드론이에요? 네. 저 이렇게 큰 드론 진짜 처음 봐요. 저희가 돈이 많아요, 여기가?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날려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대기 특성상 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 8개 센서를 탑재해서 항공에 드론을 띄운 다음에 아, 그게 8개가 한 번에 다 측정이 돼요? 네, 다 측정이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죠. 아, 저 떨어질까요? 네, 좀 떨어지죠. 다 떨어지세요. 네. 떨어지세요. 다 집중하시고 장난치지 마. 오, 난다. 오, 난다. 오, 난다. 오. 오. 안녕. 이 S라고 뜨는데 이게 저 드론인가요? 네. 드론 이거 그 이름이 뭐예요? S로 시작하면. 소형. 아, 소형 드론. 괜찮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건 뭔가요, 여기에? 초록색으로 뜨는 건? 아, 지금 초록색깔로 뜨는 거는 이제 농도가 괜찮은 상태라서 초록색으로 뜨는 거고, 네. 이제 농도가 너무 이제 진하거나 오염물질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아, 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 혹시 확대해 볼 수도 있나요? 오,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농도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네. 나 타는 거 안 찍어줄 거야? 여기 양쪽 잡고 여기 양쪽을 잡고 올라가듯이 아 오늘 많이 높이 올라가네요 오늘따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우와 이야 이거 진짜 직접 타보니까 거의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높은데? 여기 안에 물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탱크가 12,000리터짜리 탱크예요. 아, 여기 탱크가요? 예예, 탱크가. 네. 그 12,000리터를 싣고 네. 하루에 4번 이게 살수인데 이제 코스가 있는데 네. 코스에 이제 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당황스러웠던 이런 에피소드도 있나요? 갑자기 네. 이제 저속 차량이다 보니까 네. 오토바이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막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가 있고 양보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쵸. 양보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학생회장 친구분은 이 신호등 이게 등굣길에 자주 보십니까? 네, 자주 봅니다. 아,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색깔이 초록색 이상이면 저도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초록색 이상이면? 네. 초록색 이상이면 제일 좋을 때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 하늘. 오늘 본인의 기분 상태는요? 저는 항상 기쁜 것 같아요. 항상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여기 뭐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선생님 뭐 둘이 좀 어색하세요? 아 아닙니다. 아 친해요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저희 몇 달 동안 봤는데 몇 달 왜 그래? 동안 봤는데. 저희 왜 그래? 아 아니에요. 아 오늘도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오늘 대단했다. 오늘 또 완벽하게 클리어해서 대기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배워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칭찬해 주세요. 하시면서 제일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는 거요? 대기 대 대박입니다. 와 신호등 미세먼지가 있다뇨. 아니요 저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다뇨. 기 기원합니다. 제발 미세먼지가 싹 사라져서 더 아름다운 시흥 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트 하트. 그 유비는 왜 영어인데 무한은 한자예요? 이거 누가 짠 거예요? 아이디어를? 저희 과장님이 짜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하세요.